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주 1회 수술과 진료를 모두 아예 안 하는 셧다운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오늘 서울대 의대 교수들 모여서 이런 논의를 했는데 결정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오는 4월 30일 하루 동안 외래와 수술 등 일반 진료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후 매주 1회씩 이렇게 일반 진료를 중단하는 하루 셧다운을 할지는 추후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다면 무슨 요일을 할지, 신규 환자는 안 받을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내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서울 아산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주 1회 휴진할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그럼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말고 다른 병원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미 충북대병원 교수들 중에선 이달 초부터 금요일 하루의 외래를 휴진하는 이들이 있고요. 충남대병원과 원광대병원 교수들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 저녁 7시부터는 전국 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온라인으로 모였는데요. 주요 병원이 주 1회 휴진 등 진료 재조정하는 데 동참할 걸로 보입니다. 피로 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는 하지만 4월 말 의대 입학 정원이 확정되는 걸 앞두고 사직과 휴진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교수들은 어떻습니까? 모레부터 예정대로 병원을 떠나나요? 네, 병원별로, 시기별로, 교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정부는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교수는 거의 없다며 당장 교수들이 대거 이탈하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일부 교수들이 환자들에게 전원을 안내하는 등 사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친장분과에 있는 단 둘뿐인 교수들은 8월 31일에 떠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 정책이 그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의료가 무너질 텐데 거기에 일조하고 싶지 않아서 사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의사들과 정말 의견을 듣기로 하고 이렇게 해결을 하자고 손을 내밀어주면 저는 떠날 생각이 정말 일도 없습니다. 오늘 뭐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정부 입장도 변한 거 없이 강경한 입장으로 보이던데요. 네, 먼저 오늘 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증원 규모도 줄이고 1대1 대화도 하겠다고 했는데 모두 거부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의정 간 대화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요 병원들까지 휴진하겠다고 나선 상태, 환자들은 한계 상황에 더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환자들이 정말 걱정입니다. 황예린 기자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